대상을 받으신 최상근님, 이정규님, 김민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최상근님, 이정규님, 김민수님. 대한민국 문화 대상. 네. 자, 먼저 김정호 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최상근님부터. 네. 대한민국 문화 대상. 성명 최상근. 이 사람은 현대문학의 지평을 전환하는 문학인으로서 대한민국 문학 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며 왕성한 창작활동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학대상에 선정되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8일 사람으로 종합문의 유성 이사장 황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엔 이정규님. 자, 대한민국 문학대상 성명 이정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2019년 12월 8일 종합문의 유성 이사장 황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이정규님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 김민수님. 네, 대한민국 문학대상 성명 김민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서남북의 종합문의 유성 이사장 황유성. 정면 좀 봐주시고요.